안녕하세요. 눈의학과 병원 사시소아과 전문의 개효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드립렌즈 Q&A 2부인데요. 오늘은 드립렌즈를 착용하면서 그동안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들을 모아서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렌즈를 착용하면서 충혈이 자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우선 의심해봐야 되는 것은 렌즈의 세척 상태입니다. 렌즈를 매일매일 세척을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렌즈의 각진 부분에 이물질이나 단백질이 침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단백질 제거제를 통해서 렌즈를 꼼꼼하게 세척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러한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때에는 렌즈의 코팅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존액 자체가 눈을 자극하는 경우입니다. 렌즈를 보존액에서 꺼내서 착용하기 전에 세척을 하고 착용을 하게 되지만 보존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눈을 자극하면서 충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액이 소량 남아있는 경우에는 자는 동안 눈물순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세척이 되지만, 다량의 보존액이 렌즈에 남아서 눈을 계속 자극하는 경우에는 충혈과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렌즈를 보존액에서 꺼내서 착용하기 전에는 잘 헹구어서 렌즈를 세척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환절기 때에도 충혈이 잘 될 수가 있는데요. 계절성 비염을 동반하거나 눈곱이 자주 끼는 경우에는 알러지성 결막염이 생겨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하지 않다면 알러지 안약을 같이 점안하면서 렌즈 착용을 병행할 수 있지만, 알러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렌즈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렌즈 착용을 중단하고 안약 치료를 먼저 해서 알러지 결막염을 치료 후에 렌즈를 다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눈을 자주 비비거나 속눈썹이 눈을 찔러서 각막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 또는 드립렌즈를 착용하는 아이가 엎드려 자면서 렌즈를 압박해서 각막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각막에 상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눈물을 자주 점안하면서 조심스럽게 렌즈 착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막에 상처가 중심부에 위치해 있거나 상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렌즈 착용을 중단하고 원인 질환을 먼저 해결한 이후에 각막의 상태가 회복되고 나서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면 중에 드립렌즈를 착용하다 보면 눈이 건조해지면서 렌즈가 눈에 밀착되어서 렌즈를 제거할 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무리해서 렌즈를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공눈물을 먼저 충분히 점안을 한 후에 눈 깜빡임 운동을 2-3분 정도 해주어서 렌즈와 눈 사이에 눈물순환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한 후에 렌즈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렌즈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인공눈물을 점안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눈 주변부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서 렌즈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후에 렌즈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립렌즈는 각막의 중심부를 눌러주면서 시력교정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렌즈가 각막의 중심부에 위치할수록 교정 효과가 큽니다. 다만 자면서 렌즈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때 중심부를 많이 이탈을 해서 주변부를 렌즈가 눌러주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제거하고 났을 때 번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와 우리가 눈을 감고 잘 때 렌즈의 위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과에 내원하셔서 각막 지형도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렌즈가 눈을 눌러주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즈를 착용하면서 시력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통증이나 충혈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염증이나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는 렌즈 착용을 중단하고 안과에 내원하셔서 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1-2년 정도 같은 렌즈를 지속적으로 착용을 하면서 서서히 시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렌즈가 오래되면서 변형이 생겨서 내 눈에서 중심부를 눌러주지 못하고 눌러주는 위치가 바뀌었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위치는 정확하게 중심부를 잘 눌러주고 있는데 내 눈이 성장하면서 근시 도수가 진행을 해서 렌즈가 눌러주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거나 잘 보이는 시간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력과 내 눈의 굴절력,
그리고 각막 지형도 검사를 통해서 렌즈의 위치와 도수를 확인해서 렌즈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내 눈에 맞는 렌즈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한 달 동안에는 자는 동안에 렌즈가 어느 정도 중심을 잘 유지를 하는지를 보면서 좀 자주 교체를 해야 될 수가 있고요. 이제 한 달 정도 끼면서 내 눈에 맞는 렌즈를 찾았다고 한다면 보통은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눈 상태를 확인을 하다가 렌즈의 물리적인 수명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기 단계로 렌즈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기적으로 체크 받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 답변이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의학과 병원 사시소아안과 전문의 개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